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자, 오늘 벌써 공룡 키우기 6일차를 또 맞이했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가. 네, 오늘 잔여맨조 드디어 또 이렇게 뭉치게 되었군요. 근데 저희가 5일차 때 담요님이 저 뒤에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를 죽였잖아요. 담요님이 죽이신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무려 한 달 동안 키운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데 한 달 동안 또 이 티라노사우루스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제가 혼자서 오늘 아침에 그 티라노사우루스를 또 12일차까지 내가 나이 12살까지 키워놨어요. 남성이네요 이번에는. 자,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공룡 키우기 이제 6일차가 되었으니 저희가 이제 개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항상 이제 공룡 키우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미션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댓글에 있는 미션을 받아서 그거를 진행을 하고서 끝내는 걸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6일차 미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지 6일차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스테고사우루스 사육장을 만들고 사육하기. 그리고 두 번째, 자동 밀 농사 기계를 완성하기. 이거 어렵겠는데? 그리고 댓글에 오늘의 미션을 작성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댓글이 다음 회차, 7회차, 8회차 뭐 미션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미션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댓글에 써주시면은 다음 회차 때 여러분들 미션이 이제 저희가 해내야 되는 그런 미션이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그러면은 스테고사우루스 사육장을 만들고 자동 밀 농사 기계를 완성합시다. 가자! 일단 재료를 만들죠. 한번 재봅시다. 레버. 자, 써놓고 시작하자. 레드스톤? 레드스톤. 오케이. 끈끈이 피스톤. 아, 그냥 피스톤. 그냥 9개? 그냥 피스톤. 9개. 그리고 돌 반블럭. 돌 반블럭.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요루루님이 구하고 계시면은 이 재료만 구하고 계시면 제가 사육장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난 뭘 하지? 어디에 있는 것이지? 예. 이거를 구하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육장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초식 동물이에요. 초식 동물의 초식 공룡입니다. 맞죠? 네. 그 등에 뿔 달린 거. 맞아요. 맞아요. 담요님도 가끔 머리에 뿔 달리던데, 그거 뭐죠? 머리에 뿔이 달린다고요? 네네. 머리에 뿔 생기던데. 아니, 천사 링이겠죠. 잘못 봤어요. 아, 악마가 되던데 가끔. 천사 같은 악마겠죠. 근데 저희가 모두가 악마예요, 저희는. 왜요? 저희 붉은 악마잖아요. 대한민국. 악마 붉은 악마 모르는데요. 세상에. 와, 우리 티라노사우루스 이거 12살. 배고픔이 없네요? 큰일 났는데? 그 배고픈 친구한테 이걸 주세요. 뭐지? 뭐야? 이거 뭐지? 그게 뭐야? 티라노사우루스 고기를 달라고? 이거 저번에 했을 때 갓 한다! 야! 우리가 입양에 들켰잖아. 정말 잘 지내니? 티라노사우루스. 그렇게 고기가 되었구나 너. 너무 너의 후배는 무럭무럭 자랐단다. 응? 익은 거라서 안 먹나? 아니 티라노사우루스. 얘가 왜 안 먹지? 우와, 나 때렸어. 방금 봤어? 봤어. 야, 배고프면 그냥 고기도 안 먹어요. 아, 얘 지금 사춘기여서 안 먹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래. 잠깐. 얘들아, 문 닫아야 돼. 저거 문 닫아. 잠깐만, 저거 큰일 났다. 얘네 문 나오네, 커서. 근데 문 나와 있고 같은데 이렇게 큰데 어떻게 요만한 문 나와. 와, 나온다! 봐봐. 안 돼! 야! 아, 괜찮아. 살 수 있어. 아! 큰일 났다. 또 그 악몽이 탄생했다. 아, 이게 문이 왜 안 닫혔어? 아, 아무래도 우리 티라노사우루스는 있죠? 네. 방생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되는데? 우후! 아,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걸로. 야,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보니까 나만 공격하나 봐. 너만 보인단 말이야. 나만 보고 있어.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 문 닫을 준비하라고! 야, 문 닫아!
역시 티라노사우루스도 울타리보다는 바깥이 좋았나 봐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레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레버는 쉽지. 돌이랑 막대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담요님 머리랑 막대기랑 놓으면 되겠다. 네. 레버 몇 개 필요해요, 요르르님? 하나요. 하나요? 아, 그럼 딱 맞네. 담요님 머리 하나랑 막대기 놓으면 되겠네. 기다려봐요, 요르르님. 내가 지금 만족. 알았어. 박아서 그냥. 왜 날 때려? 내가 돌머리라는 겁니까? 이기만님 어딨어요? 저요? 스테고서로스 사육 좀 만드는데요? 잠깐만요. 저 레버 만들어야 돼서. 아. 님의 머리가 좀 필요해요. 잠깐만 일로 와봐요. 안 돼, 이러지 마세요. 아, 잠깐만 와봐요. 아, 담요님 왜 이럴까, 어? 아, 한 대만 때릴게. 아, 이러지 마, 어. 안 돼. 아, 빨리 이러지 와봐. 마. 나 여자친구 있어. 건드지 마. 나도 있어. 뭐가 있어? 없어. 나도 여자친구 있어. 전혀 가라 했다. 이러지 마요. 야, 근데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게 얌전하네. 되게 그거 같은데? 유루님을 잘 따르시는 것 같아. 유루님 가까이 가봐요. 유루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니, 나. 응? 제가 한번 티라노사우루스한테 인사해볼게요. 어? 아니요? 어? 인사가 되는데? 어? 어? 닭을 죽인다! 잡아먹잖아! 뭐가? 야, 티라노사우루스 잔다! 생각해보니까 티라노사우루스 닭 먹이려고 닭 키운 거였잖아. 아, 맞아. 알아서 밥 먹네. 티라노사우루스 왜 이렇게 해, 어? 다시 환생하는데, 부활하네라고. 죽음, 지옥에서 돌아온 애야. 욕하지 마. 아, 죽었대요! 망했어!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또 그래? 괜찮아. 도망갈 거면 내 뱃속에 들어봐. 그래. 치킨을 먹자, 오늘. 도망갈 거면 내 뱃속에 들어봐. 내일 치킨 먹자. 제발 딴 데로 가주렴. 담현이, 우리 진짜? 함께 나무나 캐러 가죠. 담현이, 할 거 없어 보이시는데? 같이 저기 가서 나무나 캐면서, 네, 그 뭐야. 네,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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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할 것도 네. 있었는데,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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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담길. 네. 담길 무섭나봐요. 나 데리고 가게. 헐. 너 누나가 든든하게 지켜줘야지. 이러지 마세요. 헐. 아줌마! 이러지 마세요. 아줌마! 아, 티라노 죽여버릴까? 아, 안 돼. 티라노 써서 지옥에서 돌아왔는데 그걸 또 죽인다고? 아, 진짜. 어떡하지? 이거 집 부쉈어요, 티라노가. 티라노사우루스가 지금 우리 집 부... 아, 잘했네. 어, 그래. 어, 죽었다. 우르르가 티라노사우루스가 죽었다. 나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알겠어. 왜? 복수를 하러 온 거야. 아, 그러네. 자기를 죽였으니까 지금 복수하는 거야. 티라노사우루스 되게 지금 예민하거든요. 그냥 닭 잡아먹게 냅두세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다 크면은 우리가 사육할 수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봅시다. 아, 아니면 지금 티라노사우루스를 사육해볼까? 가능한데. 어? 해볼까? 어? 해보세요. 우리 그 거미도 있잖아요. 그럼 가능한데? 아, 여러분들 그러면 티라노사우루스 제가 한번 사육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티라노사우루스 제가 저한테 이제 복종하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션을 하나 뺍시다. 스테고사우루스를 길들이기 아니고 티라노사우루스를 길들이기로 바꾸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 부서진 고데이 검을 복구시켜야 되고요. 보석 오케이. 풍뎅이 보석을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주면은 제 명령만 따르거든요. 어, 이거 어디서 복구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알겠습니다. 복구학대 작업대를 만들어서 복구하는 거군요. 근데 종이 하나랑 작업대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짜잔! 와, 종이다. 야, 종인데? 고고학대 작업대를 만들게요. 짜잔. 짜잔. 뭐지? 왜 안 만들어지? 어떻게 만드는 거지? 게임 모드로 뽑을게요, 여러분들. 이게 에러가 났네요. 프로입니다. 네, 부서진 고데이 검을 여기다 올려놓고요. 아래에다가 유물을 넣어서 고칠 수 있는 종이가 필요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 유물 조각이 있잖아요. 유물 조각으로 저 검을 고칠 수가 있어요. 저 검을 고치면 이제 번개가 나오는 멋있는 검이 탄생합니다. 고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보도록. 우리 DNA 어디다 놨어요? 여기 고고학자 상자 있습니다. 고고학자 상자. 아,
이거 부화 못했네. 했어요, 했어요. 야, 했어요? 알로 됐어요? 예, 됐어요, 됐어요. 오. 여기 있어요, 있어요. 오, 스테고사우루스 잖아. 이거 진짜 귀여운데. 내가 열심히 품어서 태어나겠다고. 오, 뭐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여기다 일단 가둬놓을게요. 넹. 일단 스테고사우루스. 담요님이 일로 오셔서 이거 품어주세요. 그래야지 처음 본 사람을 주인으로 인식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님이 이거 품어주세요. 티라노 없어졌는데요? 응? 어? 티라노 어디갔어? 아, 저기있다. 어디? 어? 잠깐만. 저기 언덕. 어, 저기있다. 언덕에. 아니, 티라노 사람들 이게 말썽이야. 왜 이렇게 말썽을 피워. 내가 혼내주고 올게. 아, 이거 한마디 하고 와야겠네. 어? 야, 여리야! 응! 나 알아. 태권도 2단이야. 어? 태권도 2단. 합기도 3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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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따끔하게 한마디 해가지고 정신 차리라. 크레이지 아케이드 레벨 뱅기야. 어? 내가 혼내주고 올게. 그래, 내가 혼내주고 올게. 이 녀석들. 야, 빨리 집으로 들어가! 어디로 도망가, 얘가. 어? 어, 나랑 친해졌어. 야, 안 물어. 왜 친해졌어? 몰라. 야, 안 때려. 여보, 안 때려. 어, 사춘기 끝났나? 잠깐만, 물어볼게. 너 왜 안 때리니? 우르를 데리고 오라는데? 때려주게? 야, 우르, 니가 가봐. 응? 무슨 일 있니? 어, 안 때리네. 난 옛날부터 니가 싫었어. 어, 들어서 말을 해. 아, 지금 방황하는 시기래요. 공격적이고요. 아직 뭐 방황 아직 사춘기네요. 건네지마 이죠. 오, 플레시오사우루스가 8살이 됐네요. 헐. 오, 귀여워요. 이 친구는 물에 사니까 물에 넣어주도록 하죠. 물에 들어가라. 물수에 담요님 많이 흔. 그리고 이 친구는 똑같이 이제 공격하는 몬스터인데 되게 무서워요, 이 친구. 보시죠. 와. 어, 태어났어. 태어났어? 봐봐. 와. 얘는 초식이라서요. 잔디나 일단 풀 같은 거 줘야 됩니다. 음료님에게. 우리 애기 잔디 많이 먹어라. 음료님, 초식 동물들은 꽃도 먹는 거 아세요? 어, 꽃도 먹어요? 안 먹는데요? 꽃이 주식이라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야, 여기 없어. 꽃 안 먹는데. 먹어요? 먹는데? 여기 안 나와 있어도 주면 먹어요. 야! 고데이거 만들었다. 와. 엄청 간다. 와. 야, 이거는 보이시죠? 당연히 제 고대의 검.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어. 자, 이 고대의 검으로 여러분들 티라노사우루스를 사육할 수 있어요. 원래 이게 불이 나와야 되는데 불이 안 나오죠? 어쨌든 이 고대의 검과 이 풍뎅이 보석이 있다면 저 티라노사우루스를 주인으로 이제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구경하러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런 사람들 일로 오세요. 네. 본다. 저 티라노사우루스를 한번 혼내는 모습을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때립니다. 고대의 검으로 때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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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눕죠. 이렇게 누워요. 죽은 게 아닙니다. 이때 풍뎅이 보석으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제게 됩니다.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이제 제 거예요. 님들 안 때립니다. 아! 어, 뭐야? 뭐야? 왜 때려? 와! 살려줘! 이러지 마. 야, 그 지팡이 좀 줘봐, 지팡이. 야, 명령을 안 듣네? 잠깐만, 지팡이가 없어도 그래. 자, 볼까요? 자, 나이 13세. 귀인, 잉여맨. 보이시죠? 귀인이 될 수 있어요. 다행이죠? 자, 이제 트라우스를 이제 울타리에 다시 넣을 수 있게 되었네요. 원래 명령 지팡이 있지 않나? 아, 명령 북이구나. 아. 두개골 막대기랑, 아, 드럼. 무게골 막대기랑 드럼이 있으면 만들 수 있다. 해골 어딨지 우리? 해골? 해골 필요한데? 막대기가? 항상 있을걸요? 어... 여기 해골 있다. 땡큐. 감사합니다. 드럼. 가죽 있니? 가죽? 없겠죠? 네. 있을걸요? 가죽 소 잡으면 나오는 줄? 아, 우리 소 잡았을 때 여기 있겠다. 어, 있다. 19개나 있다. 와, 딱 맞네. 내가 소리 좀 잡았거든요. 우르르가 소고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잡는지. 팔에다가 침을 묻히고 잡더라고. 야, 대단하네. 침을 뿜던데요, 막. 와우.
아니, 소 눈빛 봤어요? 소 눈빛? 눈빛이요? 절망에 빠진 공포 어린 눈빛 봤어요? 아니야, 뭐 아, 사랑으로 키우고 있어요. 팔뚝 좀 봐, 요로로 팔뚝 좀 봐. 헐. 조심하세요. 아,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명령 좀 내려볼까? 따라와, 따라와. 팔로우. 응? 말을 안 들어? 야, 네 주인인데? 팔로우, 팔로우. 어려서 방황하고 있어요. 와. 주인 말도 안 듣네. 왜 이게 터졌죠, 근데? 티라노가 부셨나봐. 아, 응. 됐다. 와, 얘는 스테고사우루스는 꽃밭을 사네? 행복하겠다. 어? 얘가 부시는데? 아, 쟤도 부실 나이가 됐구나, 이제. 아, 맞아, 요루님. 네. 재료 준비가 다 됐어요. 아, 되셨습니까? 요루루 사와. 네. 그렇소. 알겠습니다. 이거 맞고 바로 오늘 자동 밀 농사 기계를 만듭시다. 아까 말하려다 까먹은. 네? 이기민님 귀엽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까먹으셨군요. 아, 제발. 그러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라고요? 제가 귀엽다고요? 저는 여린 28살 아저씨라고요. 이러지 마세요, 이분이. 와.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자, 스테고사우루스 사육장 만들었고요. 꽃밭에다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마지막 미션. 자동 밀 농사기 만들기. 후후.